안녕하십니까. 스바천 유도천 일본 제 179회차 서기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관음불공 기도에 중생구제의 소원을 크고 원만하게 이루겠다라고 다짐하는 대원성취진안, 또 부족한 음식을 넉넉히 보충해드리는 보궐진언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법요지 527페이지에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탄백, 또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올릴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축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그럼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공양 대접과 법문을 위해 참여해 주신 관세음보살님께 감사함을 전하면서 찬탄을 하는 탄백인데요. 백의 관음 무설설 남순동자 불문 문병상 녹양 삼재야 암전 취주 시방 춘고 하일심 규명 응정리 백의 관음 보살님은 설함 없이 설하시고 마음 밝은 남순동자 들음 없이 들으시며 병에 꽂힌 버들 가지 사시절이 여름이고 바위 앞에 푸른 육 온천지의 봄이 오니 저희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단시 유불급 보살 상모 호리현전 채불용 예경하라. 다만 어떠한 때 부처와 보살 상들의 모습들이 갑자기 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체에 대해서 절대 예경을 하지 말아라. 아심이 공적하여 본무여시 상모라 약취상 즉시 마섭이니 진락사돈이라. 자신의 마음이 공적하여 그럴 수 있지만 본래는 그와 같은 상은 없는 것이니라. 만약 어떠한 형상을 취하게 되면 즉시 마귀에 포섭되는 것이니 모두가 삿된도에 떨어지는 것이니라 했는데요. 다음은 관세음보살님과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하고요. 또 소망을 기원하며 각자 자신의 소원을 세워 다짐하는 축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아항고 세자 대비 관세음 보살 차존 물사자비 허수 난감 문화금 차사바 세계남섬 후주 동양대 한민국 지극지승심 헌공 바른 제자 보채 2차 인연공등 우러러 구하나니 대자 대비 관세음 보살님이 시어자비로움 놓지 않고 발급 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저희 이제 사바세계 남섬 부조 동양 대한민국 모모거주 모모보채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 오며 발원드리오무 일체 고난 영미 소이멸 사대강건 육근 청정안과 태평 수명 장수 자손 창성 부귀 흥화 만사 여의원 만영통 지대오 일체 모든 고난들이 영원히 소멸되고 사대 육신 강건하며 육군들은 청정하고 안락함이 이루어지며 수명들은 늘어나고 자손들은 장성하고 복이 영화 누려 지며 모든 일이 여희하여 원만하게 영통하여지 이다.
우리가 무심지에 들어가면은요, 과거, 현재, 미래 전체가 다 끊어지는 전후재단이 되고요.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는 외식재연이 되어서 혼침과 산란을 끊어 없애는 내심무천으로 목석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준준이 되어서 결국 구경곽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축원은 바로 이러한 이치로서 고난도 소원도 없는 경지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삶으로 늘 평안함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 179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